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속을 바쁘게 걸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목격됩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 걸까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구덩이에 물이 조금씩 고입니다. 아이는 그 물로 목을 축이고 얼굴을 씻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잭슨. 케냐에 살고 있는 11살 소년입니다. 학교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할머니를 위해 아이는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런 손녀에게 할머니는 다시 한번 당부하네요. 모로코에 살고 있는 12살 소녀 자히라입니다. 작은 체구에 동글동글한 얼굴이 귀여운 이 아이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11살 소년 칼리토입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목장 일을 돕기도 하고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말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칼리토는 여동생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몸이 불편한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해주는 안마를 받으며 스스로 씻고 있는 동생 둘을 쳐다봅니다. 조잘대는 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큰형 사무엘은 인도에 살고 있는 13살 소년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아이들. 국적도 언어도 전부 다른 이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갖 역경을 헤치며 열심히 학교에 간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통합기를 살펴볼까요? 잭슨이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선 시간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어린 남매는 초원을 가로질러 학교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남매는 전방이 내다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날의 통학길 루트를 짜려면 그날의 코끼리 무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남매는 신중하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코끼리와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버지 말씀처럼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흙더미 아래에 몸을 숨긴 남매는 숨을 죽이고 이 위기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다행히 코끼리는 멀리 가버렸네요. 남매는 조금 전에 긴박함을 잊어버리려는 듯 열매를 까먹으며 잠시 숨을 돌립니다. 신의 축복을 구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모로코의 소녀 자히라는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 갑니다. 평일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집에 잠깐 오는 생활을 하고 있죠. 학교까지 무려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 통학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멀기만 한 통학길도 친구와 함께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조잘대며 걸어가는 모습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네요. 그런데 자히라 일행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친구가 발목을 삐끗해버린 거죠.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먹고 살기 바쁜 어른들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천만다행히 마음씨 좋은 한 할아버지가 태워주셨네요.
아이들은 동물들과 함께 짐칸에 실린 채 덜컹대는 비포장 도로 위를 달려갑니다. 지각할까봐 조마조마한 아이들의 속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차까지 세우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네요. 아이들은 과연 무사히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칼리토는 매일 말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비탈길을 내려가야 하죠. 매일 내려가는 길이지만 영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이길 위에서 칼리토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갑니다. 돌봐주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칼리토에게는 지켜야 할 여동생도 있죠. 여동생에게 안 돼라는 말도 할줄 알아야 하고요. 말발굽에 끼어 있는 돌을 빼내는 것도 칼리토의 일입니다. 엄마 몰래 여동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오빠가 할 일인 것 같네요. 그렇게 둘만 아는 비밀이 조금씩 쌓여가겠죠. 사무엘의 등굣길을 책임지는 건 어린 두 동생입니다.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은 휠체어를 앞에서 뒤에서 밀고 끌며 학교에 갑니다. 어른의 눈이 닿지 않는 길 위에서 그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을까요? 아이들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나아갑니다. 물론 새로운 실패를 맞닥뜨리기도 하죠. 이렇게 또 하나의 실패담이 생긴 것 같네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길을 서로에게 의지하여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시 같습니다. 아이들은 마침내 학교에 도착합니다. 막내 동생은 형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웃습니다. 휠체어가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사무엘의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옵니다. 어린 두 동생이 낑낑대며 끌고 온 휠체어를 덩치 큰 친구들이 대신 건네봤습니다. 여러 개의 커다란 손이 사무엘을 안전하게 옮겨주네요.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최선을 다한 아이들은 마침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고생을 해야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수업을 시작하죠. "이 작은 영웅들은 각자의 승리를 소란스럽게 자축합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진지한 눈빛으로 모든 걸 흡수하네요. 수업이 끝나면 아침에 왔던 머나먼 길을 다시 되짚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오늘의 긴 여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란 가능성의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거든요. A mí cuando sea grande mi deseo es mío es ser maestro. After my all of my study, I just go to the well work. إذا فنتو ليني تنتي متنتي تساعد باش أرسل تبي انتي غير نسنت. Quiero ser veterinario. Adiós, Alachi. Tak dragano. Ene mari irgiro basengla narakakin.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학교에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먼 발치에서나마 응원을 보냅니다.